자, 앞서 예고해드린 바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있지만 그 전에 어제 또 하나의 두 분과 공통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컴투스 얘기 좀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컴투스가 어제 주가 이제 개장 전에 어제 이동근 사장하고 잠깐 다루긴 했고 좀 심도 있게 다루긴 했어요. 근데 주가도 어제 반응이 좀 됐고 시간의 거래도 좀 올랐고 거기 또 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컴투스. 네. 외자 판호 받았어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아직 공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판호가 나오는 그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아직 그 확인은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전에도 한번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해프닝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네 네, 그거 공식이다, 공식적이다라는 표현이 네 애매모호해서 만약에 외자 판호라고 한다면 이건 게임주 전반의 어떤 밸류에이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왕이 부장이 왔다 갔는데 네. 저게 선물인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은 가운데서 게임의 판호를 열어줬다라는 게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키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럽고요. 컴투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한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뭐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외자 판호 소식. 뭐한 2, 3일 전부터 큰 이유 없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이제 서머너즈 워 IP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신작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간 뭐 원래 올 상반기에 나온댔다가 뭐좀 여름에 나온댔다가 하반기에 나온댔다가 뭐 내년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나 보다 하면서 그런 좀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좀 자극해주고 주가를 밀어 올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자 판호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좀 적용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좀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백년 전쟁이 사실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실 거예요. 이제 더 왜요? 이제 잘 만들어졌다고 지금 내부에서는 평가들이 좋던 것잘 같은데. 만든 거와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게임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금러들의 지출을 지갑을 열게 하는 게임은 사실 이제 서로 막 갖다 붙는 MMORPG가 돈을 많이 아, 역할 끌수 게임 네, 같은 그렇죠. 거에. 그래서 이제 MMORPG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그 나중에 나올 클로니클이라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내년 2분기 아니면 뭐 그것도 3분기 요 컴투스 정도 겁니까? 네, 컴투스의 이 서머너즈 IP로 만든 이제 그런 것그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외자 판호 소식에 먼저 좀 자극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요 외자 판호 소식이 좀 확인될 때까지는 게임주 전반적으로 조금 부글부글 이게 좀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은 아직은 이제 가시화되긴 했습니다만 뭔가 딱 증명된 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려면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른 컴투스의 어떤 움직임은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자 판호를 좀 미리 예측하거나 좀 루머를 미리 들은 쪽에서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기회는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앞서 김앤 메이저가 이제 BTS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디스카운트 해소. 디스카운트 해소는 사실 여러 가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수한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그 뒤에는 또미 중간에 또이 불협화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도 그렇게 해소가 되고, 그래서 연결하면은 문화 콘텐츠, 거기에 일환은 게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말씀드렸고 시장 대비해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고 증시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그동안에 많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됐던 업종이거든요. 이제 네. 게임주, 엔터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컴투스 사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11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예상을 좀 하면서 네, 소개를 하셨어요. 해드렸었죠. 이미 맞아. 벌써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15% 가까이 지금 급등이 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어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내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판호 발급.
결국에는 이게 게임은 머릿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뭐 유저 한 명당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느냐 이런 걸 우리가 막 따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머릿수 싸움이다. 많은 유저들이 쓰면 쓸수록 이제 게임의 수익성은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또 돈을 정말 많이 써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게임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드 사태 이후부터 판호 발급이 이제 중단이 됐고 이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화장품이나 뭐 그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 네. 얘기할 때 항상 중국 정부가 하는 얘기가 사드 규제. 네, 공식적으로 우리는 규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풀 것도 없다.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이제 게임 판호 발급도 이제 약간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뭐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다는 이슈가 이제 어찌 보면은 투자 모멘텀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컴투스 외에도 뭐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네.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게임들을 이제 발급을 해가지고 중국 수혜주를 이제 부각이 됐던 기업들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실제로 컴투스라는 이 서머너즈 워 소위 말해서 이제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컴투스가 이제 한 4, 5년 동안에 이 서머너즈 워 하나의 게임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아직도 이제 1일 매출이 이제 10억 이상 이제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내년에 이제 지금 CBT가 이제 완료가 됐죠. 이제 100년 전쟁이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될 거고 내년 1분기 때 이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게임이 1분기 때 이제 CBT 하고 난 이후에 2분기 때 이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작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내년에 이제 본물처럼 터지 나올 거예요. 컴투스뿐만 아니라 이제 NC소프트도 내년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이제 신작 출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신작 출시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논리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어쨌든 많은 게임 기업들이 올해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가 지속이 좀 되면 이 게임 산업도 좀 부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발 맞춰서 이제 상당히 좀 발 빠르게 신작 게임들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경쟁 상황에서 과연 이제 후속작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컴투스는 거의 뭐 5년 동안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겠는가 한 20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는가 여부는 내년에 이제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게임 이슈. 첨언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네. 이 외자 판로 소식이 사실이다, 정말이다라고 만약에 공식화가 된다 그러면 가장 네. 먼저 수혜를 보고 주가도 반응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는 계약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딱 이게 스톱이 됐기 때문에 네. 판호가 딱 다시 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빠른 수혜와 일 진행이 좀 잘 될 가능성도 있고 검은 사막 모바일 네 검은 사막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붉은 사막 또 이제 신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막이 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자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면 그 혹시 데이터 펄어비스도, 저희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 펄어비스도 저도 펄어비스 네, 좀 네. 기대가 되는 그런 만약에 중국이다. 이제 중국의 외자 판호라는 게 공식화 돼서 진짜 그렇죠 지금은 가능성이고 조금 언론이 좀 그런 일부 언론이 하지만 저희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네.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공식화 된다면은 펄 어비스가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주목된다. 네, 그러니까 사기 편한 자리, 예, 공략할 수 있는 편한 위치에 있는 종목. 그러네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군요 지금. 네. 화면 딱 보니까 저게 수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메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주가 전망을 증권사들이 이제 3,000포인트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갈 수도 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키워드로 우리가 무엇을 풀어볼 거냐. 이제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죠. 오늘 키워드는 동학개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동학개미와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이제 해제가 될 공매도 이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풀어보면은 어떤 기업이 등장하느냐 바로 다우기술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이 다우기술은 정부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무한정 계속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 3월에 이제 풀 텐데 여기에 이제 운동장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연다. 정책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정책이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라 봐야 이제 오늘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증권사의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HTS 그다음에 모바일로 쓰시는 MTS 이게 이제 전산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은 증권 전산 시스템 구축 1위 업체죠. 바로 이 다우 기술이 될 수 있다. 왜? 키움 증권이 아무래도 그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트레이딩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력 자회사, 이 키움 증권의 모회사가 이제 다우 기술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키움 증권이 3조 원인데, 다우 기술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키움 증권 지분만큼만 딱 시가총액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이제 누구나 다 들여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오늘은 다우 기술, 네, 일발 장전으로 또 한발 장전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고, 요 내용의 출처는 저희 그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풀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겠냐라는 게 좀 비판의 그런 의견도 있긴 있죠.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자산 관리의 어떤 증시 활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동학 개미 탓에 지금 증시가 잘 가고 있다라는 언급도 지금 직접 나왔다는 게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간 이제 공매도는 약간 비대칭 전략이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SLBM 같은 무차입 공매도 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고. 기관들은 보통은 이제 이 공매도를 칠 때 이 주식을 좀 빌려와서 공매도를 치는 게 좀 원칙입니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도 이제 공매도를 그냥 차입하지 않고 그냥 치거나 네. 그러다 잘못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차익 마진만큼만 그렇죠.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실물 주식을 또 빌려와야 되고 이런 그렇죠. 빌려올 땐 또 이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 용자 거래를 하는 주식들을 담보로 주담보로 하니까 예. 그것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든자 나름의 논리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증권주 전반의 강세 요인, 그러니까 대형사들의 전반의 강세 요인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 네. 이제 주식 대주 시스템이 기존에 존재하는 업체들, 이제 대형사 몇몇 회사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현실적으로 키움증권이나 이제 한국투자증권 한투를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두 종목을 현실적인 매매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아, 붙인다면은. 네네. 네. 추가. 물론 이제 미래세 때우나 삼성증권도 이런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가 네. 아직 많이 안 되는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더라도 저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제 키움이나 한투 쪽이 훨씬 더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보고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 전산 시스템은 다우 기술이 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꼽은 거고.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해서 물론 요즘 이제 대중적인 건 코로나 백신 뭡니까 그렇죠. 이제 AI 아니면은 또 오늘 아침에 또 콜드 체인 이렇게 했지만 그건 누구나 다 가 있는 거고 안 가 있는 곳에서 미리 좀 길목을 지켜보면은 고기가 이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분명히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증권 업종은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증권사들이 어떤 수익성, 이제 브로커리지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 마진 중개하는 수수료 자체가 이제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증권사들의 어떤 주가 위치는 정말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담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 부호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증권주들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 뚫고 내년에 3000 간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면 네. 지수가 또 그만큼 올라간다면 주식 투자가 또 계속 활성화 좀 될 거고요. 실제로 올해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은 국내 영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서학 개미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이제 원정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그런 해외 주식
그래도 중계는 나름대로 또 수수료가 좀 짭짤하게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단연전은 뭐 이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키움 증권이 가장 이제 탑픽이다. 최근에 네. 이제 수급적으로도 키움 증권이 또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강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200 편입된 게 오늘 증권하고 뭐 모회사인 다오 기술하고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요 시세 흐름이. 네, 그래서 이제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제 발표된 기업들이 이제 키움 증권, 그다음에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어저께 또 뭐 신풍제약이 뭐 그 편입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20% 넘게 또 급등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좀 있고 키움 증권이 어쨌든 뭐 업계 지금 국내 이제 주식 중개도 1위 그리고 해외 주식 중개도 지금 점유율이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뭐 키움 증권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다. 뭐 지금 고가까지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추세가 오히려 지금 잘 잡혀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키움 증권이 좋고요. 다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조금 비교 를 해주셨는데 키움 증권이 한 2조 8천억 거의 이제 3조에 육박을 하고요. 다우 기술이 이제 겨우 1조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키움 증권의 지분을 거의 50% 가까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분율만 가지고 단순 계산해봐도 지분율에도 못 미치는 가치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 이제 해주셨지만. 실제로 저는 이게 이제 효용성은 그리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공매도를 일단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기울어드는 운동장이라는 거 일단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왜 외국인 기관들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공매도를 못 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좀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요. 기울어드는 운동장을 이제 해소를 하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는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안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테크니컬하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공매도가 또 열린다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공매도의 어떤 흐름들 대규모의 자금들로 차입을 하고 또 공매도를 하면서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효용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산상으로는 다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키움 증권뿐만 아니라 뭐 상위 증권사들 NH 투자증권, 삼성증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투 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전산 시스템을 또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다우 기술은 이제 또 개별 이슈로도 충분히 한번 주가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뭐 일발 장전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뭐 추가 종목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키움 증권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세 개 기업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네, 요 지금 속보는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 그렇죠. 네. 한국금융지주는 정혜민 차장 사진 밑으로 하나씩 나눠드린 건가요? 네. 저는 다우기술, 네, 여기는 키움증권. 네, 네. 요 얘기 해드렸는데 하여튼 뭐 다 연관성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자 이 얘기를 해드렸고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좀 전에 등장했던 이슈인데 코로나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또 신규 확진자 수 예상 추정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경제에서 매일경제 TV에서 추정하는 바 신규 확진을 540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국내 516분, 해외 유입 24명 이렇게 됩니다. 540명대 계속 400명, 500명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뭘 또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좀 전 백신의 효용성이 시장에 한번 정문 일침을 한번 놓지 않을까. 백신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12월 7일 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시작으로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된다고 지금 뭐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투여가 좀 시작이 돼서 한동안 뭐 지금 선전 물량들이 좀 투여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잘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 백신 때문에 뭔가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미리 짐작 많이 올랐던 그 경기 민감 또 시클리컬 이런 쪽에서 한번 좀 불협화음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제가 볼 때 뭐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조금 추론하는 바긴 한데 네, 그렇죠. 언제 그게 언제 하다가 지금 계속 엉키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런 논리잖아요. 아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 뭐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많고 확진자도 많은데 백신은 완전히 보급되려면 요원할 것 같고 근데 주가는 계속 뜨거우니까 네. 곧버스, 인버스들을 투자하셨다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 그게 오느냐가. 네. 저는 이제 백신의 효용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직 이제 백신을 너무 이제 번개꿀에 콩거 먹듯이 좀 만든 거라서 백신을 투여를 했는데 투여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뭐 코로나에 뭐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저는 분명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맞은 사람이 또 잡음이 나오겠죠. 예, 사망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저는 12월 중하순 요때 조금 시장이 그 결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좀 상당히 좀 혼란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12월 뭐 이 동시 만기일 이후부터 한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여기까지는 시장은 아마 그걸 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격 조정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대기 매수세도 많고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뭐 미리 좀 짐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콜드 아까도 이제 그 전 시간에 좀 말씀하셨지만 뭐 콜드 체인부터 해가지고 네. 유통의 문제 또 이 분배의 문제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이제 너무 그동안 이 백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너무 집중해 있었던 시장이 이제는 백신의 효용성과 어떤 이제 백신의 보급 여기에 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이제 이 상승 이 뭐야 감염된 사람 숫자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만약에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래 얘기죠. 예, 시장은 그렇게 좀 안 되길 우리가 바라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시황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좀 이 투약이 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좀 중하순 정도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조금 슬로우한 그 기간 조정 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좀 이제 곧버스 뭐 인버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 그래 백신이 나왔으니 니네가 얼만큼 여기에 먹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기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가 지금 오는 시간이 조금 더 계시는 거는 네. 네, 수학능력평가시험 때문에 개장이 1시간 순연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 주신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자, 또 여기에 뭐 네, 관련돼서. 저도 이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 드리면은 일단 뭐 수능 시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수능 대박을 좀 기원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네, 뜬금없긴 네. 했는데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네. 이슈,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장님 의견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한데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이제 시프트를 잘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이제 더 많은 자금들이 이제 막 유입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공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 게 11월 달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11월 달에 장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6%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날에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지수가 조금 빠진 걸 제외하면은 거의 16%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할 때 주도했던 종목들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하고는 사뭇 다른 종목들이었어요. 조선주,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 민감, 소위 말해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으로 옮겨 타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좀 달라진다. 제가 이제 여행주를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요. 네. 하나 투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 하나 투어라는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못 했잖아요.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5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의 위치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주가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월봉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시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도 사실은 뭐 한 5만 원대 머물러 있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환경이 아직도 지금 암울하고 해외여행은 지금 아무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가는 이 정도로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지나치게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신 쪽 이슈보다는 항상 이 치료제 쪽
코로나 쪽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더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던 1차 팬데믹 되었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사이클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때 올라가는 부류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또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류 요 두 기업의 이제 부류가 이제 계속 한번 올랐다 조정받고 또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해 나가는 시장이 좀 될 거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 네. 이게 맞겠죠? 네,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목요일 온 이벤트.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벤트는 없으니까요. 아. 오늘 개장도 이제 10시로 1시간 이제 수년이 되고, 정시 이제 폐장도 1시간 좀 늦춰지거든요. 4시 반까지. 네. 오늘은 좀 체력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오늘도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